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정태근 팀장님, 자 2차 전지주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네. 주가와 연동이 돼서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개장하고 난 다음에 LG에너지 솔션 같은 경우도 이제 0.3% 정도 약세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SL 같은 경우도 0.3% 정도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를 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그동안 2021년도 이후에 이 180달러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상당 박스권 흐름을 잘 유지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와서 이 180달러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즉 상당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좀 추가하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연관돼서 이와 관련돼서 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가서 좀 차별의 양상이 그래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개별적 모멘텀으로 해서 가는 뭐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테슬라와 이슈와 좀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실적과 맞물리게 되면서 좀 부진한 어떤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주와 같은 어떤 그 IB들이 또 목표 주가까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좀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빅테크란지 반도체란지 에너지 금융주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업종은 도리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어떤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기차 업종을 조금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유로 해서 우리나라 쪽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셋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11월 11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47만 5천 원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는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121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어떤 반등보다는 조금은 추가락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유는 일단 뭐 테슬라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일단 출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4분기 들어와서 환율이 1,42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을 반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기존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인 5천억 못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 SLI인지 SK 이노베이션인지 그리고 다른 에코프로비언지 다른 2차 전지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은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부각이 될 건데 그랬을 때 2차 전지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의 역효과로 인해서 이 예상치 상향의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 고평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펄을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예상 퍼가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다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예상이 되는 퍼 같은 경우는 127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업종은 다르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2021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75만 원에서 한 95만 원 구간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퍼가 되게 높습니다. 2020년 당시에는 뭐 퍼가 220배 정도 되는데 아직도 한 90배가 넘는 퍼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상당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한 이유가 포도 일정 부분 작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LG에는 솔루션 같은 경우도 127배 정도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LG에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42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제가 또 중간에서 차별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들 중에서 이 소위 말하는 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 고평가가 해소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상반된 모습이 나오겠지만 내년까지 이 고평가라는 이슈를 전반적으로 해소시키지 못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는 지금 좋게 보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자, 내년부터 비대면 진료가 본격 도입이 됩니다. 관련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12월이 됐는데도 정부 정책 관련 주들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12월 되면 예산안이 어느 정도 통과되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부처가 어느 정도의 이 미래, 이제 다시 말해서 그다음 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됐는데 자, 어제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비대면 진료 도입을 내년에 본격화하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을 한다. 라고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 정부는 2024년까지 정책 발표 중에서 핵심 규제 혁신 방안에 비대면 진료를 포함시켰습니다. 2025년까지 일단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트를 조성하는데 이게 지금 부지로 어느 정도 이야기에 나오는 곳은 송도인 것 같습니다. 송도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정부는 21일 범부처 합동 2023년 경제 방향 과 신성장 4.0 추진 전략을 확장 발표함으로써 이제는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 지금 바이오 관련하고 비대면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지금 현 사회의 이 컨셉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의료도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이제 이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수요 투자 효과가 큰 7대 분야 테마별 혁신 규제 혁신 발언을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주제가 뭐였냐? 제가 조금 전에 잠시 후 이야기 드릴 비대면 진료 제도가 포함됐다는 거 있어가지고 이제 법제화도 되고 그게 이 법제화가 되게 되면 이제 관련 업종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에 있어가지고 디지털화가 되는지 사실상 5년 4년이 넘거든요. 근데 법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회사 종목들과 이 회사들의 이 지지부지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 미국과 그리고 중국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와 동일하게 이젠 기득권 사회도 어느 정도의 사회와 형평성이 맞게끔 맞춰진다면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상 알아봤고요. 다음 관심 종목 좀 알아보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저 오늘 뉴트리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제 아시겠지만 피부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미용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또 이너뷰티 관련 기업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고요. 2023년도 중국 의료 미용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콜라겐 시장이 부상할 전망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좀 나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과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트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80%가 에버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1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 관련돼서 뉴트리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좀 했고요.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뭐 9,000원 부근에서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최근에 좀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 매수가 밴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500원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트리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PACA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국내는 최초로 의료 데이터 통합 솔루션을 빅데이터 해가지고 인공지능화 시킨 우리나라 솔루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현재 PACA는 총 55개 국가의 6,300개 의료기관에다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PACA가 뭐냐? Fisher Irving The Communication System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이 엑스레인 찍게 되면 지금 어느 지역에 있던 자기 엑스레인을 자 360도 돌려가면서 3D라든지 아니면 그걸 파악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 목표가는요 이번에 좀 과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이 주도주는 다른 것보다도 더 멀리 가고
빠질 땐 덜 빠집니다. 올라갈 때는 많이 가고 덜 빠진다는 이야기는 주도주의 특수상 그렇죠. 주도주를 판단할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수급뿐만 아니라 자 상승률이 좀 커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자 다음 달 상반기까지 1월까지 자 1월까지 7,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만일에 대비해가지고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자 21선 이탈과 5일선을 이탈하는 이 박스권 하단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자 바로 매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5,200원 드리고요. 오늘 자 갭상승에 오늘 또 수급이 들어오네요.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에 분할과 내일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이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게 되면 자 다음 달 주도주를 네.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